안녕하십니까 운영주연단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온 측정을 위해 QR코드 인증 먼저 부탁드립니다. 손소독도 잊지 말고 해주십시오. 자 그럼 온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앞에 TV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당신들은 대구 청년을 대표하는 운영주연단입니다. 서로 상대를 소개해주세요. 1번 자리부터 차례로 헤드셋을 껴주십시오. 상대가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야자타임. 운영지원단의 단장님이십니다. 책임감이 출중하신데 파이터 에피가 저희를 위해서 엄청나게 싸워주실 수 있는 그 작년 그 상임위원장 역할도 지원만으로서 저희 중심이 돼서 잘해 나갈 뿐입니다. 통화대 효과는 가겠습니까? 네, 끝났어요? 예. 머리가 길고 분위기를 화사하게 맡았습니다. 고생이지만 또 언니 오빠들도 잘 챙겨주는 역할도 잘 하고 있고 착하죠. 폭풍이 착하게 태어났는데 청년 탑팀의 토크의 공식적인 또 엔지니어로서 만든 제조권입니다. 왕대 같지 않은 되게 든든함과 뭔가 듬직함이 느껴지는 팔 욕하지 마세요. 윤희 씨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대표 코드이죠. 아주 관람하신 분이죠. 애교도 많죠. 맞아요. 밤이 되면 술과 함께하는 네, 차차 요정. 마지막 정예 멤버. 진짜 아웃다. 운영 지원단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너무 체력이. 정말 고관절이 너무 항상 아파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열심히 하는 퀸이 아니라고 파괴해요.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맛집이랑 좋은 카페도 줄줄이 깨고 있어서 네, 로드 매니저 같은? 그리고 심지어 사진도 진짜 잘 찍어. 왜 끝이 못 가는데? 네 연락 주세요. 일단 석사입니다. 고학력자예요. 고학력자 말 그대로 박학타 식하고 현재 경제 부문에서 복합 교육단과 네, 뷰티 인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죠. 우리 25개 가지 못하는 노래방. 그리고 뭐 있어?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배고픔에 약간 열이 작아. 배고픔은 좋은 말 맞아요. 재밌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한시간 안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단,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첫 번째, 대구 청년 거버넌스의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위원회가 대구에서 시작돼서 대구 청년 정책이 시작됐고 그렇게 2018년까지 총 4기로 운영이 되었고요. 2016년에는 청년 운영 2탄까지로 2018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고 2019년에 이 두 앞서 말한 두 기관이 합쳐져서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위원회 활동. 청년운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청년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의 그 교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아이디어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 소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청년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정책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부터 시작된 청년위원회와 2016년부터 시작된 청년운이 2019년에 물리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기는 참가자가 105명, 2기 같은 경우에는 127명, 3기는 173명이 모집되었습니다.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청년 기본조례 11조에 명시된 정책 기구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매우 잘 들었습니다. 다음 미션입니다. 해당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티란 추억, 생생정보통, 영화공부와 추억, 변화의 시작.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를 없이 자기 운명을 사랑한 것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면서 기억나는 일은? 경상권교회, 달빛교회 행사, 코로나19, 코로나와 함께 이제 청년정책을 함께하고 또 안전하게 잘 끝난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자체가 굉장히 소문을 더 띄우고 남았다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게 된 이유는? 어쩌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제 업무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차에 재밌는 대회 활동이라고 생각했죠. 청년 문제, 좋은 정책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하면서 얻은 것은? 정책 제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안이 좀 효능감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만들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 청년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대구 청년의 미래가 밝겠군요.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단으로서 앞으로 더 힘써 주십시오. 아디오스,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